네, 안녕하세요. 정조민 PD입니다.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스터리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그런 장르 중에 하나가 어드벤처 장르인데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꾸며놓은 프로그램에 출연진들이 특별한 디렉션 없이 들어가서 네, 모험을 펼치고 그 모험의 즐거움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그런 장르의 프로그램인데 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워낙에 뭐 그 대탈출부터 감독님의 그 이런 추리 예능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좀 투입이 돼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동안. 예,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던 이유도 있지만 뭐 여기 연기하는 해리 씨도 계시겠지만 아니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네. 예능계 봉준호는 아. 정정현이다. 그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지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아, 시나리오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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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경 PD는 고개를 못 들고 드셔도 됩니다. 네. 아, 워낙에 독보적이시잖아요. 이쪽 장르. 아, 그럼요. 정말 그 또 PD님들 사이에서도 PD 중에 PD, PD들의 PD 아니겠습니까? 정종현 PD님을 만나 뵙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괜히 또 바로 얘기하면 또 쉬워 보일까봐 한 10분 정도 고민하는 척을 했는데 10분이나요. 예. 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훌륭한 PD님과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한다니까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한테 또 어떤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같이 하는 선배님들도 이 미스터리 수사단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같이 하는 출연진들도 너무 좋았고 그 제가 정정현 PD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PD님이랑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도 진짜 고민 없이 하겠다고 했고 애초에 제가 추리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추리 예능을 첫 예능으로 시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추리 좋아하는 네 어린 에이지의 그 저걸 쭉 찾았는데 카리나가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네 카리나는 뭐 카리나니까 네 당연히 예 지민인 지민이니까 네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해주면은 이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으로. 카리나 씨는 잠깐의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또 네. 스케줄을 꽤, 해야 되기 때문에. 꽤 기다렸어요. 네, 꽤 기다렸는데 어쨌든 답이 와서 너무 좋았고. 네, 저의 마음가짐은 최대한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몰입해서 시청자의 아바타가 된 것처럼 한번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세트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어떤 아우라 그 디테일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즐겁게 네 저는 마냥 즐거웠습니다. 네. 마치 그 얘기는 정종윤 PD님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약간 예. 놀란 감독과 좀 비슷한 면이 예, 놀란. 아무래도. 정말. 왜냐하면 플랫의 트위스트도 그렇고 네. 이제 뭐 6화 때 나오는 장치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예능계의 놀란 감독이시지 않나. 아, 놀란이다. 세상에 모든 훌륭한 감독님, 뭐 히딩크 감독님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사실 저는 약간 은지원이랑 반대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전 조금 활약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공격수로서. 네. 예. 왜냐면 또 제가 사전에 저희끼리 방탈출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보여준 저의 활약? 어떠한 활약과 여태까지 해온 거에 대한 그런 네, 내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았는데 제가 또 겁쟁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최선의 활약을 하고 싶었 최고의 활약을 하고 싶었지만 최선의 네. 최선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예. 네.
또 워낙 팀워크를 위한 어떠한 조금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또 방탈 가진 거라고는 의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뭔가 이렇게 딱 숲을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파헤쳐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제작진분들이 어떠한 단서 하나 저희 출연진들한테 흘려주시는 것도 없고 완전 철통 보안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숲은 못 보더라도 뭐 나무라도 잘 봐야겠다.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그냥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는 해리 언니가 공격수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약간 어시스트로서 열심히 언니 오빠들한테 최고의 막내로 활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로서 네. 내가 근데 이번에 막내 온 탑의 모습을 또 많이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팀에서는 또 맏언니라 가지고 좀 챙기는 게 버릇이라서 언니 오빠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많이 됐어요. 아주 그래요? 됐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 정말 훈훈합니다. 일단 제가 되게 비춰지는 이미지로는 되게 무대에서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이미지가 좀 더 보편적일 수 있는데 많았죠. 예. 되게 막내로서의 이미 집에서는 또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로서의 이미지도 새로 보여드리고 예능을 제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저의 되게 일상생활에서 제 텐션이 어떤지 이런 모습을 만나보기가 팬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능을 함께 하게 돼서 제 진짜의 리액션도 보여드리고 언니 오빠의 케미도 같이 보여드리고 해서 뭔가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너무 재밌게 기대 이상으로 보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또 저로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 월드고 또 포르투갈어, 또 스페인어, 영어 그렇죠. 예. 이렇게 더빙이 돼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월드로 소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과연 저희 케미가 또 어떻게 비춰지고 K예능이 어떻게 비춰질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키르티에 분들도 보실 텐데 네. 예, 또 좀 즐겁게 봐달라고 솔직히 끝나시... 말씀드리면 예. 이번 계기로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남미까지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죠. 예. 그냥 드윈옴미 하면 저를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좋은 활약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원래 어드벤처 미스터리 추리 예능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저희 미스터리 수사단을 사랑하게 되실 것 같고요. 또 사실 그렇게 흥미롭게 보지 않았던 분들이 저희 미스터리 수사단을 통해서 이 어드벤처 추리 예능에 사랑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은 영화를 보는 건지 드라마를 보는 건지 다큐를 보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매력에 빠지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오후 4시 넷플릭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넷플릭스 데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미스터리 수사단으로 데뷔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멤버들과 함께 찾아뵀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리 수사단을 통해서 했던 경험의 여운이 아직까지 남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은 촬영이었었는데 그 전율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편 공개되기 전에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저희들이 사전 만남 하는 거 그거 보시면서 좀 약간 몸풀기라고 생각하시고 본편을 보시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 관계자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추리 예능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안 좋아하시는 분이든 뭔가 여러 장르를 느끼실 수 있는 재밌는 예능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저희의 케미와 그리고 PD님의 기획력 모든 게 다 엿보이는 예능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6월 18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전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